이거 보면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아, 그 정도로 귀한 친구예요? 좀 달라요, 많이. 알겠습니다. 그 정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와, 씨, 미쳤다. 색깔 봐봐. 리키가 어떻게 이런 색깔을 가질 수가 있지? 파톡. 파출 토끼인군 채널은 전 국민의 즐거운 행사 랩탈 페어와 함께 합니다. 너무 이쁜데요? 얘는 코기스인데 좀 되게 특이해서 네. 이 친구를 키우고 있는데 코기스의 특징은 뭐예요? 코기스는 사실 야테나 포인디메 네. 이런 친구들보다 좀 작아요. GT치고 작은 편이다? 네. 아일랜드보다는 크고 다른 GT들보다는 좀 작고 그리고 GT치고 패턴이 좀 많고 약간 이도저도 아닌 타입이 중간 형태들. 코기스를 되게 많이들 알고 기억하는 이유가 코기스에서 맨 처음 멜라젠스틱이 나왔어요. 어쨌든 특징은 GT 중에는 제일 작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바 형태 패턴을 또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네. 코기스의 레드바가 제일 많아요. 알겠습니다. 코기스 패턴 잘 확인했습니다. 괴롭다. 꽃 다 뜯어지나 그래? 괴로워. 가자, 얘들아. 아니, 근데 리키가 생각보다 발톱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사람 손도 난리 났어요, 지금 뭐. 이게 장갑 끼고 하는 게 좋긴 합니다. 얘네가 크레랑 좀 달라서. 웬만하면 장갑을 끼고 핸들링을 해야 된다? 그 장갑 중에서 뭐라 그러죠? 고무장갑 비싸게 생긴 거? 고무장갑 비싸게 생긴 게 고무장갑이죠. 아, 네. 얇은 그거. 라텍스. 라텍스, 그렇지. 그런 거 끼고 하면 편하세요. 이 친구 포인디미입니다. 전형적인 특징은 뭡니까? 굉장히 이 친구들은 제일 긴 애예요, 얘네가. 아빠도 얘가 두상 자체가 벌써 굉장히 길잖아요. 패턴 같은 거는 그러면? 패턴은 제일 많은 형태가 아까 네. 이게 점 찍힌다는 거 있죠. 네, 요런 느낌 패턴이 제일 많고요. 네. 칼라는 이런 그린 계열하고 약간 좀 짙은 블랙 계열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GT는 그물 무늬가 되게 강한데 얘는 약간 좀 자글자글하네요, 보니까. 거의 없어요, 그런 거의 없네요. 약간 좀 더 원시적인 느낌이라 그럴까? 아. 예. 네. 리키랑 사연님이랑 되게 닮은 게 많네요. 여기서. 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친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험볼트라는 친구입니다. 이 검정 빛깔하고 막 섞여 있잖아요. 네. 그리고 패턴도 조금 있고. 제일 뭐라 그럴까. 좀 애매모호한 형태긴 한데, 없긴 되게 없어요, GT에. 몇 마리 없을 거예요, 국내에. 그러니까. 예. 이거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암석 형태 같이 이렇게 현모암처럼 원래 회색 바탕에만 검은 점 있고, 네. 이런 느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은근히 아직도 희산지인들 불구하고 찾는 사람이 많아요. 고가종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고가까지는 아니에요. 야태가 더 좋아해서. 아, 야태가 제일 비싸더라고. 네. 야태가 좀 이쁘긴 해요, 약간. 그쵸. 이제부터는 모프인데, 네. 이 모프를 하기 전에, 그 구독자분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게 리키너스 특징이 네. 서로 암수가 서로 안 맞으면 많이 싸우잖아요. 그쵸. 근데, GT랑, 네. 아일랜드랑 페어링이 좀 잘 되는 편이래요. 맞아요. 아, 진짜요? 왜냐하면, 네. 아일랜드끼리 보면 서로 만만한 거야. 한번 해볼만한데 암컷이고 수컷이고 혼연적이니까. 근데 수컷 GT를 쓰고 암컷 아일랜드를 쓰면 암컷 아일랜드가 순종적이에요. 반대로 그러면 아일랜드가 수컷이면? 그럼 작살납니다. 수컷을 GT를 써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구나. 네. 반대로 쓰면 진짜 사단 날 수도 있어요. 아, 아까 그 크지만 머리에 상처가 잔뜩 있던 수컷 있잖아요. 그들이 네. 대체적으로 암컷들을 물어뜯는데 얘는 수컷인 것 같은데. 그렇게 커도 당하는 이제 김형 같은 그런 친구도 있기는 해.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열성 모프고요. 엘라니스틱이라고 많이들 인기 끌고 있는 시꺼멓게 되는. 시꺼멓게. 예, 알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야, 안 꺼내도 될 것 같아요. 진짜 까만데요? 진짜 꼬매요. 특징이 있긴 해요. 어, 뭐예요? 예, 이 스케일이 달라요, 만져보면. 스케일이라는 게 비늘이거든요, 네. 제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오, 이거 그거. 그 남자라면. 아니야, 죄송합니다. 아, 예. 왜 자꾸 비추는 거지?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요 코에 요 코수염. 아, 하얗게 쭉쭉. 네. 하얗고 까맣고 하얗고. 그게 이제 멜라니스틱의 특징이에요. 열성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암수가 다 유전자를 들고 있어야지 번식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요즘 엄청 고가로 알고 있는데. 얘는 저희 마스코트로 올해 활동을 한 친구예요. 얘 나이도 꽤 많은 편이에요. 몇 살이에요? 올해 9살 됐어요, 얘도. 이야, 대박이다. 9살. 네, 국내에 아마 멜라니스틱이라는 인자가 모프다라고 되기 전부터 들어온 유일한 멜라니스틱이네. 오, 갑자기 지자랑. 너무 이뻐서 내가 질렀어. 아, 알았어. 그만할게요. 예, 이래서 진짜 맞을 것 같아가지고. 와, 턱이랑 코에 이렇게 하얀 부분이 바디 색깔이 까마니까 더 이뻐 보이는 것 같아요. 약간. 그냥 자세가 좀 안 이뻐 보이네요. 어, 그렇네요. 약간 네. 구겨져 있네요. 얘도 혹시 한번 접으신 적 있어요? 아, 그거 아니고 보여드리려고 좁은 데로 옮기다 보니까 네, 영상 찍으려고 잠시 옮긴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멜라니스틱 귀한 네. 친구 잘 봤습니다. 파톡. 봄맞이 벚꽃 특집으로 랩타일 페어가 3월 30일에서 31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 4월 6일에서 4월 7일 서울 양재 AD센터에서 도합 3,000평 규모의 역대급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하시면 돼요. 친구인데 멋진 거 보여주니까 이제 예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여줄 친구가 우리나라에 단 한 마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마리인데 전 세계적으로 요 모프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스페인의 이제 하키토라는 하키토? 네. 어, 일본인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네요. 네, 스페인 이름인데 하키토상. 아직 쉴 데가 없어. 죄송합니다. 네. 그 하키토라는 분이랑 사장님이랑 네. 이렇게 두 분만 들고 계시다? 그렇죠. 어? 이거 보면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아, 그 정도로 귀한 친구예요? 좀 달라요, 많이. 알겠습니다. 그 정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와, 씨, 미쳤다. 색깔 봐봐. 리키가 어떻게 이런 색깔을 가질 수가 있지? 와, 근데 진짜 놀았습니다. 이거 장난 아니에요. 완전 금색, 실제로 보니까 진짜 완전 금색깔이거든요. 리키가 어떻게 이 색깔을 가질 수가 있지? 이 친구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친구는 티플러스 알비노고요. 정말 중요한 게, 예. 하키토상이 처음 만들었던 1호 알비노가 이 친구예요. 와, 그럼 이거 엄청 비싸게 주고 데려왔어. 뭐 어차피 삐처리 할 거니까 네. 어, 편하게 한번 얼마쯤 하죠 요즘? 비싸게. 요즘은 베이비가 제가 알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너무 고가라가지고 가격을 공개 못하는 거거든요. 국내에서 가장 비싼 파충류라고 해도 맞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미쳤네요. 근데 나 이거 실물을 갖다가 보게 될 줄이야. 진짜 이쁘네요. 진짜 이쁘단 말밖에 안 나와. 근데 이 친구 번식 들어가긴 아직 조금 사이즈가 덜 된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게 아일랜드고. 아일랜드예요? 예. 다 컸네 그러면? 다 큰 거예요. 그리고 어. 지금 제가 해달비노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네. 본인 성공했구나. 아 그럼요. 많이 성공해놨죠. 감사합니다 사장님. 자, 네. 아, 그동안 그렇게 하고 제가 되게 죄송했고 아니 농담이고 해달비노를 몇 마리 보유하고 계신 거죠? 지금 14마리 보유하고 있어요. 성공했구나. 네. 아 우리 형 성공한 형이었구나. 손에 한번 핸들링 하는 거 볼 수 있을까요? 예. 오 진짜 이쁘다. 오오오 나 진짜 이런 개체를 실제로 만져보게 될 줄이야. 함부로 핸들링도 못하겠어요. 너무 그래가지고 이게 카메라상 색깔 보는 거랑 거의 똑같을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황금색이에요. 진짜 이쁩니다. 진짜 이뻐. 어쨌든 뭐 이렇게 진귀한 리키 헤너스가 또 우리 고르나 선생님한테 있다는 거 여러분께서 알아주셨으면 하고 정말 좋은 구경 잘했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리키에 해박하신 줄 몰랐어요. 리키에 대해서. 아, 근데 이게 네, 네. 제가 오래간만에 리키에 대해 설명을 하니까 옛날에 네.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가물가물한 것 같긴 해. 나이가 있으니까. 기억이 나는 게 나도 신기하네. 뭐 연습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풀테이크로 가고 있거든 지금. 아 오늘 진짜 긴 시간 동안 우리 리키에 대해서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채널 통해서 간단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 데뷔콘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아, 또 가보구나. 알았어, 긴급 사랑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우리도 유튜브 있어. 구독도 해주고. 구독자 몇 명이에요? 몰라요. 구독? 70명인가? 몇 명인지 몰라.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김훈이었고 저는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이바이.